리비아 당국이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항구 도시 데르나를 봉쇄했습니다. 여전히 방치돼 있는 수많은 시신들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 등은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하며 시신에 대한 존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댐이 무너지며 발생한 홍수가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지 닷새째. 최소 2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리비아 당국은 데르나 대부분 지역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방치된 시신이나 고인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긴급구조 요원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도착한 국제구조팀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도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직접 도구를 들고 가족과 친척들의 시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20대 교사는 날마다 시신을 받고 10대 아이들까지 나서서 수백 구의 시신을 옮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smell is just, the smell is horrible. I can't even explain. We had to bury the people. We buried 25 people without knowing who they are or taking any samples. 지역 당국은 전날까지 5천 구 넘는 시신을 수습해 이 중 3천 구 이상을 집단 매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시신이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두려움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며 다만 식수원 근처에 방치돼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매장이나 화장을 서두르지 말고 존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